대학국은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학국을 찾아오시는 분이 낮은 곳에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오래 기다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삶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약국의 이효환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적혀 있죠? 약이 다 다릅니다. 특히 저녁에는 조금 잠이 올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약은 저녁에 드셔야 됩니다. 크게 위장장애는 없기 때문에 식사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 오히려 시간을 맞춰서 복용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분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산 업무가 있고 조제실 안에 조제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무가 있고 이제 재고관리 업무가 있죠. 각각 담당자들이 한 명씩 있고 이제 저는 총괄하는 느낌입니다. 네. 주로 이제 시간대별 그리고 요일별로 내방 고객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평일 주간에는 대개 6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이 대부분이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정형외과 약들, 그러니까 월 단위, 주 단위로 복용하는 약들입니다. 근데 야간에는 평일 야간에는 이제 뭐 남녀노소 연령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주말 응급 때는 보통 아기들 약을 부모님들이 많이 사러 오세요. 일단 약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는 그 해열제입니다. 해열제는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그때만 드시라고. 안 아프면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위장장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하시고 숟가락 놓고 바로 약을 드시라고. 그럼 되겠죠. 그럼 뭐 다 비슷비슷해요. 약이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해요. 네. 제약이어서 드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은 그게 제 역할이기도 한데 환자가 자기가 먹는 약을 알았을 때 복약 순응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데 단순히 진통제라고 설명해서 드리면 머리가 아플 때 활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통제가 두통약이고 해열 기능도 있다는 건 알지만 여러 사람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환자가 호소하는 그 니즈를 먼저 들어요. 같은 진통제지만 이 사람은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이라고 설명하고 근육통이 있으면 근육통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같은 말이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대략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이렇게 나누는데요. 전문의약품은 2,000여 종 있고요. 일반의약품도 한 500여 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죠. 네. 주로 많이 나가는 약들이 제가 이제 손 뻗기 편한 곳에 위치한 것들인데 이렇게 효능군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NSAID 소염진통제도 있고 그리고 뭐 에페리손 들어간 근육이완제들 그리고 항생제 연고들 흉터 연고들 이제 감기약도 목감기, 코감기, 종합감기 양약이랑 같이 복합할 수 있는 한약제제들 그래서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예. 그거 관하신 연골. 아, 요새 발은 좀 어때요? 아니. 안 나서서 좀 더 있어요. 요즘도? 한 1년 가까이 있어야 안 나왔겠다. 네. 오래 하시면 되신다. 신분증? 양보 뭐가 안 되면 때를 떨려고 하는 걸 손질러 와서. 여기 신분증. 네. 사모님 잘 계시죠? 예. 약국은 7년 차지만 단골이 많아요. 그래서 댁에 오시면 이제 그분들 가족 관계나 그리고 뭐가 언제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그 치료 과정 이런 거 대충 다 합니다. 해요. 아, 오셨어요. 네. 오케이. 사주신 거야? 예. 여기에 뭐 어떻게 하는 거? 유명해져가지고. 네. 여기에 샘 이제 내가 우리 딸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그런 말을 다 받아주니까 맞아 그때 뭐 처음에 손 아파서 오셨잖아 그때 손 많이 쓰는 일 하실 때 그때 한 7년 전이었어요 그죠? 맞아 근데 그때 따님이 간호사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죠 손 다 나가니까 또 다른 데가 아프시고 요새 속은 괜찮아요? 속은 위장약 네. 이제 아침에 네. 위장약 하고 그 세 개를 꼭 먹는다. 그러면 좀 나아요? 좀 이제 낫지. 다행이다. 한참 고생하셨잖아. 무척할 고생했지. 네. 맞아. 너무 감사해. 너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너무 좋으셔요. 뭐든지 엄마랑 뭐든지 친절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환자들 오면은 따뜻한 마음 이제 부모들 오면은 부모식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참 쌤들을 다 이렇게 좋으셔요 감사하죠 예 네. 커피 왔어요. 커피도 갖다 줄까? 진짜. 감사합니다. 카페라떼. 저만 따뜻한 거. 어? 저만 따뜻한 거. 네. 아 커피는 혼날 것 같은데. 아 우리 선생님들이 출근이 9시인데. 9시 출근 시간 맞추기 힘들어 하셔서 오늘 9시까지 오면 제가 커피를 산다고 내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8시 55분에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샀습니다. 이거 그 함께 한 세월이 이제 10년이 다 돼 가다 보니 네. 아니 그 10년 동안 한 비결이 뭐예요?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좋은 환경도 많을 텐데 고맙죠. 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 역할은 이제 더 잘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것보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도록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 일본 여행 가십니다. 그래서 아 이건 비밀이긴 한데 일본 여행 잘 갔다 오시라고 소정의 상여금과 편지를 일단 생일날은 약속했기 때문에 꼭 써드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써드렸고 가끔 이렇게 각 가정에 경사가 있어요. 그 1월 달에는 또 우리 아내 조제 실장님 첫째 아들이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졸업하면 그 학생에게 편지를 써줬죠. 그리고 뭐 소정의 상여금. 사실 편지보다는 상여금이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제 마음은 100만 원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차하게 100만 원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오늘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 봤을 때 아 결국에 평범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365일을 살아도 다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가족들보다 보내는 시간이 더 오랜 우리 식구들과 하나라도 추억을 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조제실 들어가는 부분에 엽서가 있거든요. 저기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저거는 저희가 해마다 올해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어떤 소원, 그런 소소한 것들을 적어서 가끔씩 보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나눕니다. 정말 환자분들한테 이제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도 많이 배우고 저희 국장님이 그 저희 약대 수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배울 점도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정말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아, 예, 받아봤는데 이제 저도 지난 성탄절에 처음 받아봤는데 또 이렇게 카드에 이렇게 정성껏 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써주냐는 식이었는데 벌써 7년 정도 쓰니까 조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답장도 하거든요. 와, 너무 기뻐요. 답장 저도 모아놨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매 순간 말과 행동, 계획에 최선인 사람, 그 속에 빛나는 이들, 그럴 때 제일 빛나는 다시 돌아온 34. 제가 34살 때 받은 편지인가 봐요. 자신으로부터 빛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붙여놓은 이유는 여기서 여러 환자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약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서 들어오지만 아파서 들어오지만 오래 기다려서 지쳐서 들어오시지만 저분을 나가실 때는 빛나서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하는 어떤 예, 선물입니다. 네. 네, 약국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1.7이면 이게 조금은
주의를 하실 단계이긴 한데 지금 뭐 아무 약 드시면 안 되고 그 선별해서 드셔야 됩니다. 계란은 괜찮은데 계란에 아시다시피 단백질이 많잖아요. 네, 그럼요. 하나는 드셔도 되죠. 그거 안 드시고 어떻게 살아요? 네네. 네, 다음에 오실 때 종이 한 장 들고 오세요. 네. 네. 아, 예. 저희가 그 이제 연중무휴 자정약국이다 보니까 대개 지역 의료기관이 문 닫는 시간 이후에는 뭐 여러 의약 정보들을 묻는 전화가 많습니다. 네. 약국을 실제로 내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보통 119에 전화를 해서 뭐 좀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환자가 설명하게 되면 119에서도 이제 좀 더 보다 그 전문적인 지식은 약국으로 인계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전화 통화로 상담을 이어나갑니다. 사실 시민들의 불편함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이후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에 처음에 5개소 약국 정도를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아, 그 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참여도의 저조는 일단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밤 12시까지 저의 인건비도 안 나올 뿐더러 하다못해 제가 다른 약국이나 다른 직종에 가서 저의 약사 면허를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거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간은 적자였습니다. 인건비와 전기세 등등이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한 사람 급한 환자는 100명의 어떤 환자의 값어치가 있다는 초심을 갖고 하루하루 또 자리를 지켰더니 수지를 넘어서 지금은 꼭 필요한 약국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성실하시고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신앙이 아주 출중한 우리 젊은이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365 약국이라든지 야간 약국 이런 거는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구에도 몇 군데 없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헌신하는 마음, 좀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은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나 상당히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제안하는 걸 또 이해할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안해서 하게 된 거죠. 약국은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찾아오시는 환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약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이 약국을 지키고 있듯이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듯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라는 사명을 갖고 하루하루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CTS가 복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CTS 동역 가게로 함께해 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있는 CTS 동역 가게. 전화 026333-100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 가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